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유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9학년도 6월 21번 요지 문장 문제 찾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밑에 단어가 나와 있지만 인터넷에서 사업가들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업가들이 뭘 만들고 있는 거냐면 구직 활동, 구직의 상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직의 상품들을 가지고 오고 있대.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대요. 직업 찾는 이러한 상품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면 within 어떤 것 이내, 자 과거에 몇 년 이내에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에다가 토대를 둔 이러한 사업들이 온라인에 지금 온 거야. 근데 이렇게 새로운 이러한 상품들이 뭐냐면 that help.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러한 사업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턴십을 찾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또 완수하는 걸 도와주기도 한데 뭘 완수할 거냐면 온라인의 클래시스들을 완수하는 것, 온라인의 수업들을 완수하는 것도 도와줄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수업이라는 걸 꾸며주는 게 또 있어. Tailored는 맞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진 수업들을 완수하는 것도 도와줄 건데 어디에 맞춰진 수업일 거냐면요. 개인적인 고용주 직업 지원서에 맞춰진 이러한 온라인의 수업을 완수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찾는 것도 도와줄 거래. 뭘 찾을 거냐면 이러한 자원봉사를 찾는 것도 도와줄 거라는 건데 이러한 온라인의 사업들이 어떠한 자원봉사일 거냐면 that will lead to full-time employment. 여러분 full-time이라는 거는 꽉 찬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규직의 이러한 일을 고용을 이끌 수 있는 자원봉사의 일을 발견하는 것도 도와주는 게 이러한 새로 나온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되게 좋은 거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파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양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자 뒤에 이제 보시면 자 직업의 숙달이 있습니다. Mastery. 직업의 숙달은요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한다라는 건 의미할 거라는 건데 keep up with는 맞추어가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따라가는 걸 의미할 수 있어. 뭘 따라갈 거냐면 빠르게 진화하는 도구를 따라가는 걸 의미할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구라는 건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한 빠르게 진화하는 도구에 발맞춰 따라가는 걸 의미할 수 있대. 좋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자 그러나 자 우리가 이제 노트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어져야 합니다. 뭐가? 됐 이하가. 그치?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No development in the internet job age.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인터넷에서 직업을 찾는 시대인 이러한 시대에 있는 어떠한 발전도 여러분 부정주어였어요. 어떠한 발전도 감소시키지 않았어. 뭐를 감소시키지 않은 거냐면 중요성인데 어떠한 게 중요한 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직업을 찾는 스킬이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스킬의 중요성을 어떠한 발전도 감소시키지 않았대. 다시 말하면 상담부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인터넷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되게 좋은 거였어. 근데 이러한 발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업의 서치 스킬이 중요하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래. 아직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job search skill이 뭐냐면 자기 지식이겠지. 그치?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 내가 직업을 구하려면 자기의 knowledge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니? 자기 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래요. 자, 여러분 뒤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심지어 인터넷 시대에서도요. 이러한 직업을 찾는다라는 건 시작할 겁니다. 자, with라는 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라는 명사로 받아야 합니다. 직업 찾는 거라는 거는 확인하는 걸로 시작할 거래. 우리가 직업을 골라면 뭘 확인해야 될까? 자, 개인적인 직업의 스킬도 확인해야 되고요. sector, 어떤 부분의 관심사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호되어지는 이러한 일자리의 workplace의 뭐 환경이랑 관심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확인하는 걸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뒤에 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지금 이러한 사람이 있대. 자, 근데 이러한 사람의 가장 잘 팔린 직업 search book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첫 번째 출간되어진 책이야. 1970년대에 출간되어졌었던 가장 잘 팔렸었던 직업 찾기 이러한 책은
갖고 있습니다. 자, as라는 거는 뒤에 theme까지 묶어야 됩니다. 전치사 구, 어떤 거로서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중심적인 theme, 중심적인 주제로서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냐면 self inventory, 자기 목록을 갖고 있대. 근데 어떤 자기 목록일 거냐면 skill과 그리고 workplace에 선호된 자기 목록을 갖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자기 목록이라는 건 continues to be the starting point, 시작점으로 계속될 수 있대요. 어떠한 시작점일 거냐면 자기 목록이라는 건 for any job search day, 오늘날의 어떠한 구직 상황에서도 전부 다 시작점이라는 거지. 이러한 자기 목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자, no matter what 이라는 거는 무엇이든지, 근데 관여되어지는 involve가 관여하다 포함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지는 이러한 인터넷의 기술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이러한 자기 목록이 계속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우리가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1번에 구직정보 도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도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아니죠. 자, 2번에 보시면 인터넷에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안 나왔어요. 만들고 있다까지밖에 안 나왔고요. 3번에 보시면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거네. 그치? 아무리 발전해도 아까 self-knowledge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효율성도 일단 안 나왔지만 인터넷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안 나왔습니다. 5번에 보시면 인터넷을 통한 직업 교육이 확산하는 추세이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3번,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에서도 자기를 자신을 잘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